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액티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티브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펀드 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국내 액티브 주식 펀드 중에서 지금 순자산이 1조 원을 넘는 펀드는 신영밸류 고배당이 유일합니다. 반면에 순자산 1조 원을 넘는 펀드는 국내 주식 인덱스 펀드는 9개, 해외 주식 펀드는 6개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펀드는 지금 순자산 8천억 원을 넘는 펀드가 3개가 있어서 예비 1조 펀드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좀 성장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인덱스 펀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국내 주식 펀드 중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펀드들인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 사실 그 12개 중에 10개가 지금 ETF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개가 설정된 지 지금 3개월이 쭉 채 안 되고 있는 액티브 ETF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미래셋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펀드랑 삼성 코덱스 미래차 액티브가 지금 3개월 자금 유입 탑 펀드 12개 중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펀드들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ETF가 무엇이냐? 액티브 ETF는 그 투자 플랫폼 자체는 ETF의 그 장점을 가져왔죠. 낮은 보수와 운용의 편리함 등의 ETF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에서는 기초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라는 그 액티브 펀드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요소가 지금 펀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를 하시고요. 집중적으로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된 건 5월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또 6월, 7월 또 뭐 이렇게 계속 추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펀드들을 보시면 물론 그 순수 주식 액티브 유형 같은 펀드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모빌리티라든지 ESG,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액티브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도체나 성장주, 가치주, ESG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의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투자자분들이 좀 테마펀드처럼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 특정 영역에만 투자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세요. 그런 그 시장 분위기도 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래 성장과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 지금 펀드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분야로 지금 상장이 많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그 주요 액티브 ETF 현황도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액티브 ETF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액티브 펀드 현황을 보시면 뭐 앞에 말씀드린 미래차나 모빌리티 관련 액티브들이 규모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 ETF,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그 다음에 그 ESG 뭐 이런 것들이 펀드가 규모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그 ETF 현황과도 좀 맞물리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현황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사실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뭐 이런 펀드처럼 단기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3년, 5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해외 주식 펀드로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펀드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식 시장이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좀 멀게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를 어려움을 겪으면 그 펀드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었지만 그걸 넘어서면 다시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미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가 쌓였고,
그런 신뢰가 쌓인 펀드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높은 상황이라도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ESG나 2차 전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그 신뢰가 투자자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쌓인 펀드, 성장성이 기대되는 펀드, 이런 펀드로 지금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액티브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액티브 ETF의 그 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주요 액티브 ETF, 그러니까 규모가 큰 액티브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미래셋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나 삼성 코덱스 미래차 액티브 같은 경우 보면 그리고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그 친환경 자동차까지 보면 다 모빌리티라든지 미래차 관련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을 보시면 유사한 테마라고 볼 수 있지만 보유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액티브 ETF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포트폴리오가 또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 좀 액티브 ETF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액티브 ETF는 미국 그 액티브 ETF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 SEC에서 ETF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액티브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 운용사나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차를 두고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수 있게 좀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액티브 ETF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20년에 아크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뭐 테슬라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죠. 캐시우드가 지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크게 몰렸고 이 아크 이노베이션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되면서 그 액티브 ETF 그 유형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액티브 ETF 유형을 보시면 아크 이노베이션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이 한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그 채권 관련 액티브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듀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펀드,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들이 있고 디멘셔널 그 액티베이어 펀드가 굉장히 유명한 운용사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코어 에쿼티 액티브 ETF도 굉장히 좀 운용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를 보면 2021년에는 기술주 관련 액티브 ETF 성과가 부진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조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미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상태이고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면서 펀드 규모가 일단 성장이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액티브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을 보면 사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그 액티브 ETF이긴 하지만 특정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나 뭐 이거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교 유형에서 퍼센트 랭킹을 보더라도 2017년에는 상위 1%, 2020년에도 상위 1%,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위 1%, 그 다음에 2016년에도 하위 2%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테마 펀드는 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걸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니까 최근에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액티브 ETF 같은 시장은 뭐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운용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운용 전략으로 지금 펀드를 내고 있고 ETF 시장 그리고 액티브 ETF 시장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지금 선호가 되고 있는 그 투자 유형이기 때문에 이쪽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도 그렇고 많은 운용사들이 그 운용사들의 그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신규 펀드를 내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펀드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좀 용이하게 좀 라인업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성장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 펀드나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성향상 맞는 곳에 투자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의 그 특성상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에 그 집중해서 많은 그 펀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ETF는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서 그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유한타투데이 김우정이었습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티레이더